안녕하세요. 마음밭 홍미영입니다. 오늘은 아이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로운 아이 마음, 두 번째는 순종하는 아이 마음입니다. 자유로운 아이 마음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을 자유로운 아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에서는 FC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 차일드, 자유로운 아이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로운 아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은 무엇이든지 눈치 보지 않고 하는 그러한 타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은 좀 어렵겠지요. 사업가나 아니면은 연구하는 사람, 발명가, 예술을 하는 사람들, 그림 그리기라든지 음악하는 사람이나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억압되거나 그러한다면 그 창의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없겠죠. 그래서 자유로운 마음, 자유로운 아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규제된 생활, 직장 생활, 똑같은 패턴의 생활은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아이 마음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래도 직장 생활, 남의 밑에서 있는 생활을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절제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 안에서는 자유롭고 싶어서 쉬는 날이나 아니면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저의 스트레스를 많이 발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아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규제된 생활에서는 힘이 들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러한 마음이 높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창의 활동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로 지도에서 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아이 마음인데, 순응하는 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아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순응적이고 타협적이고 또 직장생활이나 단체생활은 잘하는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아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윗사람의 지시나 이러한 상사의 어떤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나도 모르게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안에 불만이 쌓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지 못할 때에 우울한 감정이 또는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마음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자기 활동을 하고 규제된 생활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기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순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억압된, 어려서 성장 과정에서 억압된 환경이 많았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다든지 야단을 많이 쳤다든지 아니면은 매를 많이 맞고 자랐다든지 그런
그럴 때에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 체제에 순종하는 그러한 형태로 자아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또 자유로운 마음, 그 아이 마음들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약간의 그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자유로운 아이 마음과 순종하는 아이 마음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꾸어주면 좋겠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의 입장이라면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본인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류 분석의 마음들을 알아보았는데, 부모 마음, 어른 마음, 아이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숨쉬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 가지 마음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시간과 공간을 잘 마련해 주어서 보다 행복한 가정, 보다 행복한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시간, 또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이 많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러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벗 홍미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도 보다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